내가 좋아서 따라오는 거요. 쫓아오는 거요. 뒤를 밟는 거요. 시대는 조선시대. 가면을 쓴 금발의 남자가 저잣거리 한가운데서 칼춤을 추고 있었고, 같은 시각 딱 봐도 잠복하고 있던 포교들은 불법 거래 현장을 덮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운 좋았다. 다시 바꾸게. 그런데 가면을 쓴 남자가 춤을 추다 말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하더니 불법 거래를 하고 있던 두 명의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가면무사는 순식간에 거래 물품인 금불상을 가로채면서 저작거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고, 또한 엄청난 검술로 거래하러 온 잔당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돈이다! 돈이다! 돈을 지켜! 황자 불. 아, 금께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거야. 금께 그곳을 싸게 내려놓고 순순히 내 말을 들어라잉. 내가 진작에 알아봤제. 진작에. 그렇게 남순과 대치하던 가면무사는 도주하기 시작했고, 남순은 곧바로 쫓아갔지만 신출귀몰 했던 가면무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에이, 이거 뭐야 이거. 나? 자포총 남순! 대낮부터 웬 미친년이냐. 재수없게 가라. 가라니까. 가라고. 가라니까. 가라고! 어딨냐? 예?
어딨냐니까? 뭐가? 참말로 미친년 맛이 어찐가 한번 볼래? 어딨냐? 그놈이 저기서 욕으로 들어왔는데 어디 있을까니? 뭐 하시는 분들이신지. 금방 끝이 멋이 있어. 싸게 그놈이 있는 곳만 되면 가락 아니어도 못이 빠져 방구 빠져나게 됐기. 어디 갈 사람들인게? 하시지 않소. 막아 놈이 보통 독종이 아니여. 꼬라지 답을 겁나게 쑤셔본 게 도대다 말 못하냐. 죽었다. 이름이 무시라고. 맞죽지. 남순과 안포규는 도망가버린 조무래기를 도와준 도치를 추궁해 조무래기의 정체를 알아냈고, 거기서부터는 내가 알지. 남순은 조무래기를 찾아간 그곳에서 가면무사였던 슬픈 눈이 도적 패거리를 철회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빠르다 해도 내 그렇게 빠른 솜씨는 처음 봤어. 오늘 발생한 가짜돈 사건은 안타깝게도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의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신출귀멸한 규면타를 쓴 자에 의해 살해되고, 유일한 용의자인 규면타를 쓴 사내의 얼굴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 현재로선 용모 파기마저 작성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글자의 새김이 아주 조잡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소만냥씩이나 되는 가짜돈이 이처럼 도성 안에 돌아다닌다는 것이 뭔가 있어. 그 탈순산의 반쪽짜리 얼굴이라도 용모 파기장을 만들어 뿌리고 은밀하게 이쪽 저쪽 다 쑤셔봐.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 많은 가짜 돈을 찍어내는 걸까? 시방 가짜 돈이 엄청 풀렸슈. 아, 물가가 하나 높은지 모른다 이거. 방금 물건다 주고 받은 돈이요. 아, 주인들이 방우씨요. 이거 진작에 가짜인가? 아, 예. 상품 통보라고 쓰잖아. 상품 통보. 아무튼 나 이 돈 못 받아. 어? 내가 쪼까 살 때마다 쓰겄어. 음에. 뭔 마시면 사이 또 여러분 곱다냐. 내 동생이었으면 니는 벌써 맞아 뒤져버렸다. 소리도 이쁘고. 그냥 나를 처벌해. 니들 진짜야. 니를 어째 내가 눈만 띄면 사고냐. 사고. 모두 단 한 번에 배워졌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금부에는 이런 금부도서가 없답니다. 가짜 돈 했다가 가짜 금부도서 출연했다가. 금부도서 관인을 그리 감쪽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는 공안고사 그자뿐일걸?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안포규와 남수는 병판의 집부터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딘지 알지? 그 나는 새 똥구녕도 찔러본다는 병조판서 그 송모시키 집이요. 아, 요런 대감댁에 멋담시 고런 그 악무도한 잡놈들이 들락날락 하겄냐. 그러지. 대가리가 고로고백기 안 돌아간 게 벌써 포도대장 대고도 남을 나이에 일하고 자빠졌지. 그런데 병판의 집에서 가면무사했던 슬픈 눈이 등장하였고. 저 놈이 슬픈 눈이요? 너무 가까이 붙지 마라. 아직은 아니니까. 저녁에 홀로 걷고 있던 남순의 뒤로 다시 한번 슬픈 눈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좋아서 따라오는 거야? 쫓아오는 거야? 뒤를 밟는 거야?
가짜 엽전을 계속해서 조사하던 도중 병판에 소행이라는 단서들을 포착하였고, 부장관이 틀림없습니다. 현 병판의 부관이었다. 배에다 풀무관을 꾸며놓고 수로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퍼뜨리는 수법까지. 병판의 부관이라. 평양과 함흥에서 거둬들인 가짜 엽전입니다. 어메 가땡이 어디 삘삘 싸줘야 됩니다 이제서. 그 자네 괜찮은가? 나으리, 질 좋은 가짜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일은 고관 대작들과의 결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일은 분명 얼마 전 피바람을 일으키며 대부파를 싹쓸이하고 병권을 거머쥔 병조판서 송필준 대감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안포교와 저를 병파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십시오. 확실하게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간 우리가 먼저 당하는 수가 있어. 나으리. 안짜냐? 이 용관이 누굴 산적거치로 맹글어보려고. 싸움은 딱 한 번뿐인 것이여. 두 번은 없다니. 저자가 전에 말했다. 병판의 부관 부장관입니다. 병판의 집에서 확실한 증거들을 잡기 위해 병판의 집으로 들어간 남순과 안포교. 대감,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력에 따르면 이 칼을 만든 도검정은 참수를 당했고, 그 칼을 손에 넣은 다이묘도 결국 가신의 손에 죽었답니다. 수십 년 뒤 그 다이묘의 무덤에서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녹슨대 하나 없이 보존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병판대감께 아주 잘 어울리는 물건 아닙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여름 잡초여 무사들의 꿈이 사라진. 자. 아니 여기가 직관이 아닌가 비네. 오메.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칼의 진술을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이 영화에서 좀 특이했던 점은 음악과 함께 이런 춤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감, 오늘 밤 상으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오, 그건 참 좋으신데. 예로부터 영호색이다. 매호량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뭐? 어? 예유. 세상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던데. 그리고 마지막은 여인의 얼굴. 뭔 연병을 한다고 어린들한테 무술을 가르쳐준다고 기라를 해갖고는.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니? 다른 아이를 보내줄 걸 그랬구나. 이쪽에 맞췄느냐. 나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는 조그만 어린애였는데 참 세월이. 내 이렇게 칼도 들고 온 김에 오랜만에 한수 겨뤄볼까? 누가 독화살에 맞았다면 빨리 화살을 뽑고 독을 빼내야겠지.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먼저 누가 화살을 쏘았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해. 어리석은 사람들이 옳거니 환자는 팽개치고 화살 쏜 사람을 찾아 헤맨 거야.
나라는 온몸에 독이 퍼져 죽게 된 사람과 똑같지. 오늘 잔치온 쓰레기들처럼 나라를 관답시고 이 소리 저 소리 떠들고만 있어. 어디서 화살이 날아왔는지나 따지고 있고 너한테 힘든 일만 맡기는 것 같아 늘 마음에 걸린다. 남순아, 나의 생각엔 말이다. 아, 기생오래비면 기로 이쁘장하게 생겼던 나쁜 짓을 했으면 다 나쁜 놈인 거요. 슬픈 눈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남순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면 이름이 뭐? 늘 마음에 걸린다. 거의 다 왔습니다. 수고들 많았네. 나리, 그러니 안프기는 기다리지 마시고 들어가서 좀 쉬시죠. 며칠 동안 대게도 못 올렸을 텐데. 병판에 대한 단서를 쫓고 있는 포교들을 감시하고 있는 갓을 쓴 한 남자. 원지미 씨부를! 갓을 쓴 남자의 정체는 바로 슬픈 눈이었고 슬픈 눈은 그들의 회장인 종사관을 쫓아가 죽여버렸습니다. 그 요라고 갓은 죽는 거니 못 봤소? 그렇게 남순을 기절시킨 뒤 슬픈 눈을 통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병판 쪽 패거리들은 좌포청에서 나온 포교들을 차례대로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따 시원하겠다니. 잘라풀어! 한국땡이 하나 주시면 개수야! 동료들의 희생으로 분노한 남순은 슬픈 눈을 찾아갔고 그러고 했잖아. 너를 죽여볼지도 모른다. 맹키로 생긴 네 놈을 잠시라도 사람 새끼로 본 내가 미친년이야. 어떤 이유에서인지 슬픈 눈은 계속 달려드는 남순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지방 애을을 지켜보겠다고? 당장 손대! 엉망진창 물정거리고 날뛰더니 뭐 하나 건진 게 있어? 안 포겨!
자네 그 잘난 짝하고 내일부터 순찰도로 돌아. 남순아, 그 어찌고 보면 차라리 잘된 일이여. 아 시방 어디를 가는 거여? 아, 아이고, 아야야야야야야! 때마차들 잘 왔네. 나리께서 나가실 때 흔드신 손가락 셋을 보고 안포구가 삼경이 오란 뜻을 알아챘습니다. 소문을 들어 알겠지만 지금 조정에서는 가짜 돈으로 어지러워진 정세를 틈타 어린 임금을 끌어내리는 수작이 한창이야. 병판 대감이 자신의 딸을 대군과 혼인시키려 해. 이거였어 가짜 돈 뒤에 숨은 진짜는.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의 가짜 돈을 퍼뜨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구리가 필요했겠지. 예.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가 병판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제는 불목관이나 동판이 아니라 그걸 찾아야 해. 쉿. 날 못 믿겠다면 지금 날 배워도 좋아. 내가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일을 꾸몄다고 생각한다면 전에도 한번 이 칼로 날 배려한 적이 있지. 거리 장부를 병판집에서 빼는 일은 괜히 모가지에다가 방울 달기지. 생각이 많아진 남순은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그런 남순 앞으로 슬픈 눈이 나타났습니다. 나아줘서 고마워요. 나를 보자고 한 것이 내가 좋아서는 아닐 테고 그렇다고 싸우기엔 장소가 영 아닌 것 같고. 진짜 이름이 뭐예요 매우량 씨? 남순! 남순. 예쁜 이름이네요. 매우량보다 훨씬. 남들은 다 촌스럽다. 그렇게 놀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처음엔 아주 무서워 보였는데.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미우는 거야? 거래 장부를 병판 집에서 빼내는 일은 괜히 모가지에다가 방울 달기지. 그렇게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눈 슬픈 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병판의 거래 장부를 남순에게 넘겨주었고. 세상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얻은 거래 장부로 병판을 체포하는 출정식을 앞둔 남순은 슬픈 눈을 만나려 했지만 안포교가 남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정신 차리고 있어! 역적 손필지는 나 아니! 남순과 안포규를 포함한 병사들은 병판의 집을 습격하였고.
쪽수를 이기지 못해 궁지에 몰린 슬픈 눈은 다시 한번 탑블레이드 권법을 쓰며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 쌍판대기가 너 본색이지야. 항복하면 모가지 쏠지는 않겠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병판은 안포교에게 죽게 되었고, 남순아 죽어버렸다. 내가 좋아서 따라오는 거야. 슬픈 눈이 죽은 줄 알고 그리워하던 남순 앞으로 버젓이 살아있는 슬픈 눈이 등장했습니다. 슬픈 눈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기쁨의 검을 섞기 시작하는 남순과 슬픈 눈. 홀려버렸는가 눈빛에 홀려버렸는가. 그렇게 병판의 가짜 엽전 사건이 종결되고 다시 평화로운 저작거래를 보여주며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달밤에 문 정분난 무심히 가신 애가 응키부터 그 맹기로 2005년 개봉한 영화 형사 강동원 하지연 주연의 조선시대를 바탕으로 한 액션 영화였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점은 너무 다 섞어놔서 완성도가 좀 낮았다는 점. 이게 영화의 제목처럼 형사라는 것에 집중하여 추리극에 좀 비중을 두던가, 아니면 액션이라면 다른 비중 있는 배우를 한 명 더 세워서 긴장감을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동원은 이미 조선제일 검이니까 강동원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려버려서 살짝 좀 밸런스 붕괴가 온 느낌? 그래도 여러 음악에 맞춰 검수를 보여주는 시도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되었고, 저는 이 영화 형사 리뷰 마치며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바나다였습니다.